전진난만하고만 아주. 내가 걷는 이곳은 방콕 팔람쌈 숙소집. 이렇게 동네 산책을 다니는 것도 권한의 연속이지. 외국에 장기 칩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웃 사람들과 친분이 생기게 마련이지만, 문제는 그러한 친분이 대부분 여성들인 관계로 현지 남성들의 경계를 불러일으키는 미노스. 또한 나에게 호의를 갖는 여성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한 집 건너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면 서로 간에 트러블이 생기는 건 시간 문제지. 지금 거주 중인 이곳만 하더라도 오뎅국수집 아지매와 바로 이웃하고 있는 커피숍 아지매, 바로 길 건너 이산 음식점의 글래머 자매들과 또 이웃하고 있는 곱창국수집 손이야. 그리고 대로변을 중심으로 마주보고 있는 치앙라이 대학에 재학 중인 노래방 주인 딸내미. 어느 한 곳만 들통나더라도 줄줄이 엮여서 팬티바람으로 쫓겨나기에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지. 따라서 오늘 저녁만큼은 질척거리는 동네 여자들로부터 자유를 찾아 시내로 나가볼 생각이야. 오빠의 분탕질로 인해 나를 향한 21살 순정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소가리를 해야만 했던 노래방 주인 딸내미. 그 이후로 다소 어색한 사이가 되어 나에게 다가가길 주저하는 그녀와 쿨하게 무시하는 미노스. 그녀의 여린 마음에 생채기가 남는다는 걸 알지만 이렇게라도 정을 떼야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을 거란 계산이 깔렸지. 아무튼 동네 옆현네들의 감시망을 벗어나 간만에 시내로 나오니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 평소 달달한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기분이 업된 상황에 당분이 들어가면 금상첨화일 듯해. 그 와중에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마냥 나의 코를 자극하는 달달한 로띠의 냄새. 또 시작이네 아주. 요즘 이슈가 되는 유튜브 뒷광고가 아닌 정말 내 돈 주고 내가 사먹은 로띠이니 오해 없길 바래. 그런데 좀 전까지 분주히 움직이다 나와 눈이 마주친 이후 망부석처럼 굳어버린 로띠 소녀. 이 여지 없구만. 진짜 쉴 틈이 없네 아주. 이렇듯 단골 손님조차도 눈치챌 만큼 그녀의 상태는 평소와는 사뭇 달라 보이는데, 수년간 어머니를 도와 이곳 저잣거리에서 로띠 장사를 하는 게 전혀 부끄럽진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장사고 나발이고 앞치마 내팽개치고 잊고 지낸 여심을 되찾고 싶은 심정이야. 그녀의 잊고 지낸 여심이 뭔지는 내 알 바 아니고, 오늘은 연유 듬뿍 바른 로띠 생각에 흥분한 미노스. 아무튼 로띠는 인도,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에서 주로 소비되는 납작한 빵이며, 태국인들은 바나나와 연유를 곁들여 달걀과 함께 식사 대용으로도 널리 즐기고 있지. 아무튼 다시 평정심을 되찾고 본연의 업무에 열중하는 그녀. 하지만 오늘 저녁만큼은 질척거리는 여자들로부터 자유를 만끽하려 하기에 그녀가 평정심을 찾든 말든 우리는 취객과 노점상의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지. 바삭한 식감이 중요하기에 반죽을 얇게 펴는 게 관건인 로띠. 프로의 감성을 물씬 풍기는 그녀의 현란한 손놀림은 로띠 노점상으로 장기 집권하는데 큰 공헌을 했을 거야. 그리고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주문과 여기저기 널브러진 계란 껍데기들은 오늘의 치열했던 일과를 짐작해 했지. 서순환과 하청일 콤비를 능가하는 손발이 딱딱 맞는 일사불란한 모녀의 움직임, 절도 넘치는 몸놀림을 선보이다가도 서방님을 위해 이불을 까는 수줍은 새색시를 연상케 하는 카멜레온 같은 그녀. 현재 비워진 계란판만 5개 이상이고 한 판에 30개, 로띠 하나에 최소 30바트 이상. 어느샌가 머릿속에선 재빨리 공학용 계산기가 덧셈 뺄셈 곱셈을 하며 숫자로 뇌하 수치를 수놓고 있었지. 이거 잘만 하면 맹다의 삶도 전혀 멀리 있는 꿈은 아닌 듯해.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만나 얻게 되는 짜릿함과 설렘이 나의 여행을 지속해야 하는 원동력이 되긴 하지만,
이따금씩 이렇게 노점상 앞에 서성거리며 스멀스멀 올라오는 버터 냄새와 나를 흘끼보며 소곤대는 풋풋한 여인들을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나를 앞에 두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 항아리채 들이키는 두머니야. 평소라면 버럭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겠지만 한참을 서 있어도 줄어들지 않는 주문과 오가는 현찰에 그녀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지. 하지만 그녀의 애절한 마음도 모른 채 로띠를 기다리면서도 부지런히 레이더를 돌리는 미노스. 내가 먼저 접근하길 기다리는 사이 로띠가 노릇노릇 구워지듯 그녀의 마음도 누렇게 타들어가는데 방콕 저잣거리에서 로띠 노점상을 운영하는 김치국 들이킨 두 모녀. 그리고 떡 줄 생각은 없었는데 끊임없이 쇄도하는 주문에 조금씩 흔들리는 미노스. 과연 로띠 대박집 노점상 소녀는 스페셜한 인연이 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음 영상에서 닥쳐 이 새끼야.